이데일리 TV입니다. LG 이노텍, SK, KG 모빌리언스, 경남스틸, 서진시스템, 삼성전자, 비덴트, DPC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이마트, KG 이니시스, K뱅크, 이노션, 월덱스, 대륙재관을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는 SL, LG 하우시스, 코프라, 현대제철, 삼원강제, 포스코, 삼성중공업 올렸고요. MTN은 현대제철, END, 제주반도체, 삼성중공업, 한비소프트, 그리고 코오롱인더, 삼성SDI까지 담았습니다. 네, 오늘 뭐 관심주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이제 좀 지난주에 좀 시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일부 종목별 장세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도 약간 일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가지고에 조금 더 관심도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어느 쪽에 좀 집중돼 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네, 순환매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목 꼽아볼게요.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뭐 LG 이노텍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고사양 스마트폰 판매가 계속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뭐 다섯 개, 뭐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혜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철수, 뭐 이거 매각이 아니라 아예 철수를 결정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전 부품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LG 이노텍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LG 이노텍 뭐 최근에 약간 이제 한 20만 원대에서 한 21만, 22만 원대에 약간 매물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LG 이노텍은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25만 원대까지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을 좀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0한 5만 원 선까지 보신다고요? 네. 목표 주가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이고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코프라라는 기업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좀 생소하시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고기능 폴리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약간 이제 그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 이쪽 소재이긴 합니다만은 금속 상당히 단단하고 견고하고도 가볍기 때문에 금속을 대체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앞으로 좀 성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작년 매출도 한 80%가 전장 부품 쪽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GM 이런 쪽으로 해서 매출이 잡혀져 있는데. 예. 앞으로 전기차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내연기관 차라고 하더라도 차량 경량화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한 뭐 10% 정도, 7에서 10% 정도 가벼워진다라면 연비가 한 7%에서 8% 정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예. 또 이제 고기능 폴리머라고 하면은 또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내장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고급화 재질로 쓸 수 있는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단가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6천 원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지난 1월달, 2월달 아까 LG 이노텍하고 차트 모양 좀 비슷하실 거예요. 네. 고점 때가 한 6,500원 전후로 해서 형성되어 있지만 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특히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고 또 뭐 현대차, 기아차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그 코프라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격대 6,000원 초반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7,000원 정도. 어쨌든 이 코프라라는 기업이 뭐 신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친환경차 시대니까요. 이런 시대에서 좀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소재 쪽,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코프라 현재 상황 보면요. 2.83%, 3%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 7,0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코프라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코오롱 인더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접히는 스마트폰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모르겠으면 좀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두 번 접히는 지플립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한 번 접히는 폴더블 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올해 한 세 번, 두 번까지 접히는 그런 폴더블 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나중에는 종이처럼 여러 번 접어서 정말 작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있죠.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럼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직은 시범 제품이긴 합니다만 노트북도 이제는 폴더블폰 형식으로 지금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저는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코오롱 인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제품 채택률을 좀 본다라면요. 그래서 IT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소재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도는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은근히 소재 부품주 중소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내리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5% 정도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어요. 시장이 저는 뭐 약간 이게 단기적일지 아니면 추세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기조는 좀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군도 강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고점 돌파하는 종목군이 더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6만 원 초반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좀 부담되신다라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지금 지지선을 좀 확보 체크하시면서 접근해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뭐 저는 한 7만 원대까지는 목표를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오롱 인더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점점 상승 전환을 하더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굉장히 지금 시즌에서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목표가는 7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시죠. 현재 가격은 62,600원 선입니다. 대표님 관심주 보시죠. 네, 오늘 디오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디오요? 뭐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뭐 꽤 많이 올라왔었고 대장주는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디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다른 일반 병 치료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게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병원을 열이 좀 나더라도 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위생청결 관리를 좀 많이 했다 하다 보니까 병원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강을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많이 좀 병원을 많이 안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슈도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어찌됐든 임플란트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틀니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임플란트라는 것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또 디오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올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장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 주가가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종목군들이 계속 이러한 패턴의 모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온 기업들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아직 이러한 임플란트
의료 헬스케어 시장은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전후로 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 고점 돌파하면 충분히 4만 5천 원대까지의 단기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제 최근에 지지선을 형성했던 자리가 61선, 3만 6천 원 자리이기 때문에 3만 6천 원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진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디오 뭐 올해 뭐 매출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늘니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뭐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임플란트가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한다라고 네.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또 주로 하는 거기도 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뭐 그렇죠. 예산 투입도 들어가고요. 네, 특히 뭐 고령층 임플란트 지원이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미용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젊은 미용 시장보다는 좀 고령화가 될수록 치아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 수요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성장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슈들까지 좀 연관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한 1.5%대 상승을 3만 9천 원대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데 목표 라인을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만 원 돌파가 만약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요. 이번 주 늦어도 뭐 다음 주 중에 이뤄진다라면 한 4만 5천 원대까지는 4월 중에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4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까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손절가는 3만 6천 원 정도 형성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계속해서 지지력이 확보됐던 자리가 3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예, 예. 3만 6천 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 좀 하고 있지만 대신에 그 자리가 이탈한다는 얘기는 다시 좀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만 6천 원을 좀 지지선을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보신다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조금 대장주로서 보고 있잖아요. 네. 임플란트 쪽에서도. 근데 보셨을 때 그래도 디오를 상대적으로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이었고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면 디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어떻게 보면 횡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충분히 한 두 달 정도 횡보해 주었기 때문에 좀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오 목표가 4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3만 6천 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사실 궁금한 게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참 종목 고르기 힘들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매번 비슷한 종목들도 사실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실적 시즌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더해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도 그렇죠. 그러신데요. 네. 네, 어떤 좀 기준선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히 전환됐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식 비중을 높이는 건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냥 일희일비 하시면서 그냥 어제 오늘 오르는 종목이 내일도 오르겠지 하면서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종목군들 대부분 보시면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패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이 좋아 추천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거나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 저는 지금 무리하게 많이 하락해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예. 그동안 뭐 많이 빠진 종목을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소비주 쪽 좀 많이 보셨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고점을 한번 돌파되면 추세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은 저항에 계속 매물을 맞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예. 좀 더디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매수하신다라면 그게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항상 수익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들까지 참고하시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